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. 성공 방정식을 찾아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기업에 가장 위험하다.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 기존 성공에 안주하게 된다. 변화가 필요 없어 보일 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이다. 마크 파커, 나이키 CEO. 급변하는 세상에서 오래가는 성공 방식이 존재할 리 없습니다. 오히려 어제의 성공 방정식이 내일의 실패 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. 특히나 성공은 자연스럽게 안주를 불러옵니다. 리더의 자리는 늘 좌불 안속일 수밖에 없습니다. 없는 위기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무입니다. 조용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.